오늘은 그 예복을 맞추러 왔습니다. 꽉 차온다. 그 저번에 박람회 갔잖아요. 거기서 정계약한 거 오늘 드디어 맞추러 왔는데 정확히 뭘 맞추는지 몰라요. 그냥 예약한 날이라서 왔어요. 원래 오늘 청담 예물샵 반지 두 군데 보기로 했는데 그가 빠꾸나가지고요. 진짜 너무 빡치지요? 어쨌든 그래서 청담 예물샵은 다음에 가고 오늘은 예복만 보고 대신 그가 맛있는 거 사준 데서 맛있는 거 우더 먹으러 가볼게요. 가봐요. 하나 온다. 도착했어요. 근데 저희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삐까뻔쩍하네요. 그의 날인데 촬영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따가 물어보고 재면을 해볼게요. 백을 입은 정털보씨입니다. 달짝 크답니다. 뭐야, 호수압이야? 얘가 좀 더 반짝반짝거린다. 국물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올 100% 제품입니다. 먹어봐. 아 뭐해? 아니 이게 멋있긴 하다 오빠. 응. 원단 가격을 들은 남자에서 덜덜덜덜덜 개웃겨. 정털보 씨. 예. 100만 원이 넘는 옷을 산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 10년치 옷을 한 번에 고른 느낌이었어요. 닳고 다를 때까지 입어라. 뭐 흘리지 말고 드라이하면 안 좋단다. 네, 알았어. 저희는 저녁 먹으러 갈게요. 저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부대껴서 밥 어떻게 먹나 했는데 배고파요. 내가 한번 받아. 아니야, 내가 갈 거야, 오빠. 우와, 우와. 도착했어요. 바로 근처에 있는 이자카야에 왔습니다. 저 배고파요. 많이 먹을 거예요. 그 정도면 오빠 수능 보는 거 아니야? 오빠 이거 이름이 뭐라고? 혼도. 이치초 차카라. 초조. 초조, 오빠 마음이 초조한 거 아니고? 7만원짜리 있습니다. 아, 진짜 웃겨. 한 잔에 5,000원입니다. 오, 되게 맛있네. 이 자체가. 오늘 마셔, 마셔. 플렉스의 날이야. 마셔. 아프지 않아. 제가 어제까지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지금 조금 부활했어요. 신혼집 알아보다가 단명할 뻔. 신혼집 알아보기 전에 처녀 귀신 될 뻔했어요.
피드로 드릴게요. 크림치즈 주고. 아니 근데 고추가 어쩜 이렇게 별 모양으로 생겼을까?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예쁘네요. 진짜 말 그대로 크림치즈 명란이야. 그 맛이 다 나. 토마토야 이거? 네, 토마토죠. 토마토에 금 달라놨어. 아, 그러네. 금이 하나 있긴 하네. 이거 맛있죠? 이거 한치 명란 오이? 네. 진짜 한치 명란 오이 맛이다. 아, 그래? 이야, 오빠 진짜 비주얼 대폭발이다. 광어, 고기, 등장어, 연어 뱃살, 삼치, 그리고 무늬. 광어에 보리 된장을 얹어서 와사비도 얹어서 간장을 좀 찍어서 진질나게 세정식 끓이네. 이야. 잘랑. 야, 이틀 아프고 먹는 밥. 오늘 아침에 저 미역 대참사 있었거든요. 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죠. 컵밥을 그렇게 먹고 나서 먹는 아주 비싼 밥. 아, 그러네. 네? 정리해드릴게요. 운이 좋았네요. 여러분들은 탈락이에요. 소스가 안 돼. 되게 색이 진하다. 바로 막 엄청 달지. 달진 않아. 아, 달지 않아? 응. 진해. 소비랑 누르는 건데 기름에 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네.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드시게 되시면 소스는 계속 부각하지 않게 하고 적을 수 있는. 고기 한 점이 생각보다 꽤 두껍고 빨리 먹으라. 꽤 두껍고 오빠 진짜 터프야. 손님이 더 많으니까 허둥덩 기념이야. 긴장되는 순간. 한마크 타라고 우유로 만든 푸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유로 만든 푸딩 위에 갈아서 넣어도 돼요. 먹다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요 단추를 풀고 먹기 시작했는데요. 먹고 일어날 때쯤 지퍼가 다 내려가 있어. 급하게 추스르고 나왔어요. 아이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비싼 게 맛있네요 아주.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